좋아요 누르면 안 잡아먹지. 구독하기도 눌러야 안 잡아먹지. 어? 거기 너 좋아요랑 구독하기 안 눌렀지? 그렇다면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햇님 달림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이와 함께 재밌는 동화 속으로 가볼까요? 조이조이 야! 옛날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우애 좋은 남매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무서운 호랑이가 길을 막아섰어. 엄마는 너무 놀라서 벌벌벌 떨며 얼른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 그러고는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어딜 도망쳐. 감히 호랑이한테 떡 하나 주고 도망을 가. 겁에 질린 엄마는 가지고 있던 떡을 모두 던져주었어. 마지막 떡까지 던져주곤 호랑이에게 빈 접시를 보여줬지. 이제야 배가 좀 차는구만. 근데 뭐가 좀 부족한데.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그걸로 부족했는지 엄마 옷까지 입고는 남매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 바로 저 집이군.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봐. 호랑이는 엄마 목소리를 흉내냈어.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남매는 문 앞으로 달려갔어. 잠깐만, 이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누구세요? 아유, 엄마가 일하고 오느라서 목이 다 쉬어서 그래요. 얼른 문 열어봐. 그렇다면 문구멍으로 손 좀 보여주쇼. 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오빠는 손을 보여달라고 말했어. 그때 호랑이가 문구멍으로 쓱 손을 넣었어.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얘들아,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손이 다 부어서 그래요. 니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다 아니다. 애들아, 어서 문 열어라. 아, 오빠, 엄마 맞다잖아. 얼른 문 열어주자. 그때 동생이 문을 열어주고 말았지. 엄마가 빨리 문 열렸지. 놀란 남매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다가 뭔가를 발견했어. 예스! 호랑이는 남매를 찾아 헤매다가 우물에 비친 남매를 보았지. 아니 얘들아, 아니 너네 그 나무 위에는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거니? 알려주면 안 잡아먹을게. 응? 호랑이는 남매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때 오빠가 말했지. 바보,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는데. 오빠 말이 진짜인 줄 안 호랑이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려 했지만 쭈르륵쿵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웃으며 말했지. 바보래요, 도끼로 콩콩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동생은 깔깔 웃다가 그만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궁, 궁 나무에 찍으며 오르기 시작했지. 나무 꼭대기로 달아난 남매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었어.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남매가 울면서 하늘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정말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어. 남매는 동아줄을 꼭 잡고 하늘 위로 올라갔지. 어? 어? 야! 저것들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야,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보자.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겠지? 하나님, 하나님, 저도 제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아,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 호랑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동아줄을 잡고 남매를 쫓아갔지.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야. 결국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졌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대. 오빠는 달님이, 밤을 무서워하는 동생은 해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야.